안녕하세요, 여러분. 괌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블로거 C입니다. 오늘은 제가 괌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예약을 했는데요. 바로 돌핀 크루즈입니다. 돌고래를 보러 가는 패키지인데요. 스노클링도 할수 있고, 또 선상 위에서 낚시도 할수 있고, 돌고래까지 볼수 있는 패키지라고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저는 SKT 유저여서 티멤버십 할인을 받아서 액티비티 예약을 했고요. 저처럼 SK텔레콤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티멤버십 앱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상단 바를 눌러서 혜택 프로그램 안에 글로벌 국내 여행이라고 적혀있는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트를 표현해냈는데 이걸 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괌 말고도 사이판,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다른 여행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괌 탭에서 액티비티 선택을 했습니다. 액티비티 말고도 교통이나 관광지 입장권, 그리고 쇼핑, 맛집, 스파 받으실 분들은 할인 혜택이나 또 무료 입장권 관련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내용 소개해 드린 게 있거든요. 아, 참, 로밍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 다른 영상 둘러보시면 되고, 저는 액티비티 탭 들어가서 돌핀 크루즈 예약을 했고요. 돌핀 크루즈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할인율이 가장 높은 파라다이스 돌핀 크루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약 페이지로 들어오면 예약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옵션 선택에 크루즈 타임이 두 타임 있어요. 오전 9시 반에 출발하는, 저는 오전 타임을 예약을 했고, 한번 나가게 되면 2시간에서 최대 3시간 반까지 액티비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했던 이 파라다이스 돌핀 크루즈가 좋은 점이 왕복 픽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호텔을 선택을 하면 픽업 시간도 정해집니다. 저는 파라다이스 돌핀 크루즈 오전 9시 반 예약을 했더니 1시간 전 호텔로 픽업을 온다고 하더라고요. 꼭 돌핀 크루즈가 아니더라도 이 티멤버십의 글로벌 혜택 액티비티를 사용하시면 괌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통 공연 파우타워시 원주민 디너쇼도 예약을 하실 수가 있고, 스쿠버 다이빙, 선셋 디너 크루즈, 그리고 패러세일링, 스카이 다이빙 등등 다양한 투어나 액티비티들을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괌 여행 준비하면서 다른 사이트들도 많이 둘러봤어요. 클럽도 들어가보고, 마이리얼 드립도 들어가보고, 그리고 에어비앤비 안에 있는 액티비티도 다 살펴봤는데, SKT 유저라면 티멤버십 연계된 이 액티비티가 단돈 1,000원이라도 더 쌉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약을 했고, 돌핀 크루즈 말고도 최근에 파우타워시 디너쇼도 예약을 했습니다. 그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돌핀 크루즈 두명 기준으로 했을 때 성인은 60불, 1인당 60불이라서 저는 120불을 결제를 했고요. 아동은 한 명당 45불입니다. 그리고 3세 미만의 유아는 무료예요. 이 돌핀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예약금을 20달러를 내게 되고, 현장에서 1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 제가 타오타오 타시 공연도 예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온라인으로 전체 금액을 지불하는 거였고, 현장에서는 지불하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핀 크루즈는 하나로 8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20달러만 온라인으로 먼저 내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약자명, 영문명, 그리고 휴대전화 등등 개인정보를 넣으시면 1차로 예약하기는 완료가 됩니다. 바로 이제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기다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람이 날아와요. 그래서 예약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조금 기다리면 그 SKT 멤버십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 국내 여행사 여행 가자고 해서 알림톡이 날아오게 되고, 예약 가능 여부를 직원분이 직접 확인을 하시고 예약이 가능하다면 결제창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행히 결제창이 한 10분 만에 바로 날아왔고, 다시 티멤버십 화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예약 확인이 아니라 결제 요청이라는 탭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저는 20달러에 해당되는 27,240원을 결제를 먼저 했습니다. 결제까지 다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결제 완료라는 화면이 보이시죠? 이렇게 주황색으로 탭이 바뀌어야 최종 결제까지 완료가 된 거고, 예약이 확정된 것입니다. 예약이 확정되면 여행 가자고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다시 한번 모바일 바우처가 날아오게 되는데요. 여기가 좋았던 점이 고객센터도 따로 있고, 또 현지에서 연락을 할수 있는 비상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점이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묵는 호텔에서는 8시 반부터 픽업을 하기로 했는데, 현지에서 한 10분 전에 로비 앞에서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돌핀 크루즈를 예약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괌 여행 일정이 3박 4일 정도 된다고 하시면 한번 정도는 이 액티비티를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괌에서 가장 유명한 액티비티가 돌핀 크루즈라고 하니까 한 8만 원대 정도로 예약하실 수 있으니까 SKT 유저라면 이 혜택 꼭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잘 뽑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괌에 도착해서 돌핀 크루즈 즐기고 생생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 좀 해주세요. 제발.